쿵아, 안녕하세요. 공포트 팬더입니다. 오늘은 제가 현대시장 근처에 나 있고요. 여기 제 오래된 구독자 천안 게장수 스님께서 추천해 주신 식당 찾아왔습니다. 배고프거든요. 빨리 따라오시죠. 고고고.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식당 한번 들어왔고요. 오늘 저희가 주문한 메뉴는 아버지는 수제비, 그리고 저는 어묵칼국수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메뉴로 고기만두 하나 추가했고요. 기본 반찬은 단무지, 겉절이랑 익은 김치, 셀프입니다. 아, 여기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계장수님께서 현대시장 앞에 있는 홍두깨 칼국수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여기가 맞기를. 이런 재래시장에 있는 홍두깨 칼국수들은 보통 국물 베이스가 멸치, 디포리 이런 베이스인데 좀 진했으면 좋겠네요. 예.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아버지께서 주문한 수제비 나왔고요. 가격은 6,000원입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죠? 감사합니다. 주문한 고기만두 가격은 4,500원입니다 8개 나오네요. 아버지 만두 이거 찍어서 드죠? 싱거우시면 얼큰하게 드시고 싶으면 이거 양념장 따로 그냥 드시는 게 낫죠. 저는 아직 안 나왔으니까 만두 하나부터. 만두는 기성품 같은데요? 만두 뜨거워요. 오빠 조심해요. 만두는 평범합니다. 만두는 단무지랑 같이. 수제비가 큼직큼직하네요. 천천히 드셔. 내 칼국수. 제발 나와라. 나와라요. 나와라 이제. 아버지 만두 두 개 드셔. 더 드셔도 되고. 빨리 나와라. 뜨거워. 조심하셔. 작아. 그냥 한 입에 드셔도 돼.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주문한 어묵칼국수 나왔습니다. 가격은 6,500원. 그냥 칼국수는 5,500원이고요. 1,000원 더 가격이 나가네요. 국물이 진하네요. 칼국수 양은 많아요. 그리고 어묵은 이렇게 네모난 어묵 들어가 있어요. 김치 하나 올려서. 어묵이 들어가서 국물이 크게 달라지진 않는 것 같아요. 면은 부드럽습니다. 쫄깃쫄깃하면서 부드럽게 넘어가는 면. 저는 후추를 좋아하기 때문에 후추 좀 많이 치는 편. 딱 전형적인 시장에 있는 칼국수. 딱 그 스타일이네요. 오늘 비까지 부슬부슬 내리고 있어서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멸치 디프리 육수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괜찮은 선택지 같습니다. 와, 국물이 아빠. 좋아요. 확실히 이런 칼국수랑 수제비는 김가루 들어가 있는 게 맛있는 것 같아요.
저는 왕칼. 국물이 진하죠? 괜찮아? 추천해주신 홍두깨 칼국수에서 칼국수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맛있어요.